통통통 초록 몸통 수박수박수 기죽기죽 검은 무늬 수박수박수박수 뿌뿌뿌뿌 빨간 얼굴 수박수박수박수 콕콕콕콕 까만 씨 수박수박수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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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톡톡 카페 아유, 고맙습니다. 일단 해봅시다, 일단. 어때, 과? 아이고, 달달한 게 너무 좋은 게 맛있어. 아, 좋아. 제주도에 신험이 최고 많이 하는 것과 수박은? 그렇게 봐야지, 맛이. 물 빠짐 주니까 당도가 좋고, 기술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잘 하는 편. 그 신험 수박 들어봅대가? 네. 혹시 장에서 이거 실험 수박이니까 물어방 삽대가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줍자 행 삽대가? 아무거나. 나를 수박으로 채워줘요. 두려움이 입맛이 없어졌어요. 수박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여름에 수박이 최고.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마을 우리 상징물이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농가 소득 위해서 한 거죠, 맞지? 처음에는 그 군에까지 뭐 그 개인적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 사람 몇 명의 숫자 없이 장사를 했었는데 깨끗하고 좀 질서 있게 보자 해서 처음에 13개 부수했어요. 지금 12개지만은 그 천막 고유 번호라든가 하자에 쓴 분이 니콜 제도까지 하고 있어요. 예전에 수박 축제도 막 해놨지 않을 때가 나 한 번 완한 거 닮은데 거의 10년 전에 축제 크게 해놨지. 그때 축제 원래도 원래는 축제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간소화해서 그 개장식 해야 되는데 개장으로만 그 개장하는 날은 그걸 50%에서 5,000원씩 다 나갔어요. 5,000원 한 300덩어리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나가고 MBC 2시 방송에 우리 수박까지 출연했는데 예? 2시 방송? 예. 그 즐거운 오후 2시? 수박이만 아이스크림 갖다는 앞에 보이는 현장. 아, 보이는 라디오. 그 신업 명품 수박입니다. 달달하고 맛있는. 아, 얼마나 또. 아우, 이 소리도 이뻐. 소리도 이뻐. 야. 이쯤에서 소감수다에서 최초로 수박 공부할 시간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재미없고 뽑았어 이제. 뽑았습니다. 3번 걸리까지. 헤이. 아! 다섯 번째 그 꼬라기.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시작. 우리 실험 그 서쪽에서 한림 가는 방향이나 한림에서 제주시 가는 방향 가시는 분들은 우리 실험 수박 그 소매점 12군데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 고를 수 있고 또 가격에 따라 또 잔잔한 거는 또 말만 잘 넣으면 서비스도 줄 수 있고 수박 효능은 다이어트도 좋고 살 빠짐에도 좋고 또 뭐 암 예방에도 있다더라고 좀 많이 신험 찾아서 많이 사주시고 여기까지 끝! 맛이 어때요? 아유, 이거 나만 커피 먹어서 귀한 고생 하시는 그 소매점에들. 예. 그 한번 전부 다 한번 배달할 수 없을까 봐. 아이고, 됩주 마시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장님 오늘은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 값으로 예 커피 우리가 다 한 잔씩 이장님 이름으로 쏟고다 예. 이장님 이름으로. 실험 수박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예, 아이고. 오늘 하영 법대가
날씨가 예, 구저분하니 아이고. 이거 차나 일단 혼자 내는 겁니다. 잔치가 좋아 잔치가. 잔치. 예. 커피 어떤 거가? 맛좋수다. 커피 값 줬어 이제. 그럼 수박으로 주고 마시. 드릴게요 수박 받게. 그게 아니고. 재민 그저 말을 혹은 골아주면 됐구나. 아, 예 커피 값으로 해. 예. 시작하면서부터 이쪽 드라이브스루로 시작해서가? 처음부터 예, 직거래 장터만 계속 해가지고 또 제가 워낙 성격이 사람들 상대하는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런 쪽으로 해집니다. 아침이 몇 시에 나옵니까? 아침이 한 6시 대강 바티강 수박다래강 예. 따당 이제 왕 여기 진열해놓고 형 한 7시 넘어가면 여기 옵니다. 네. 그럼 그날 딴 수박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모자라면 또 강 따오기도 하고 계속 신선한 수박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박에 붙어있는 스티커 여기 보니까 네. 불량신고 전화라고 써있는데 네. 저건 어떻게 전화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좀 안에 좀 상했거나 뭐 박수박 같은 거나 막 그런 걸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바로 반품을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야죠. 제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정확할 겁니다 아마. 이거 금방 전화 그러시는데 이거 니 사무소라 냄새기 이거. 네, 그럼 밑에 건 니 사무소 맛이. 아, 이거 니 사무소 보는구나. 네. 야, 이거 진짜 이거 잘못 보냈단 예, 큰일 납니다. 야 이거 여기 진짜 신용사회네 이게. 봐봐 나, 나 딱 붙여놨잖아 나도. 아이고 여기 명품이다. 통통. 만졌을 때 표면이 매끄럽고 네. 요 여기 잔털이 꼭지에 잔털이 좀 별로 없고 색이 선명하면서 이 계란처럼 이 타원형이면서 전체가 둥그스름하게끔 이런 게 속이 꽉 차고 좋은 수박이라고 볼 수 있어 맛이지. 요 손님들이 와 똥꼬똥꼬 하는데 뒤에 그 똥꼬는 크고 작고 그 당도는 차이 어서 맛이에. 그 치료 아랑이 십세. 하루 평균 어느 정도가 맛이? 요새는 날씨가 막 구저불거나니 막 잘 되진 않습니다. 요새는 한 보통 한 3, 40만 원 팔면 많이 포라지 가. 예. 이런 날씨. 날씨. 예. 다른 거는 막 힘들 아직 좀 젊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힘든 거는 그렇게 모르겠는데 날씨 때문에. 내일 오후부터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마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고민거리가 딱 보면 알다는 거 아니 장마가 비가 계속 와보나 이거 상행 썩어가고 있으니 수박이. 물 참으나. 예, 그거는 제발 비가 그만 와시면 좋겠다. 요즘 같은 날은 고민이 말도 아니고 다 집에 안 자도 온 마음은 밭대강이 있을 거야. 맞습니다. 이거 가면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썩어가는 게 나오고 하니까 진짜 힘들어 하시. 그러면 아까 후원 일해 내셨나니 네. 제가 소망 기상 캐스터가 돼가지고 네. 후원대로 날씨 좋게 한번 일기예보 방송을 하나 해드립니다. 삼촌들 소감수다. 소감수다 날씨 요정 구경보다 해. 아이고 우리 삼촌들 그동안 날씨 때문에 많이들 힘들었지야. 이제 걱정 안 해도 됐구다. 쫘락쫘락 뿌려대던 장마전선도 저래 가버렸지 않고야. 저기 저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뻗치면서 그 햇볕이 그자 과랑과랑하게 비칠 예정이라냅니다. 막 기온도 올라감쩌는 한 아이고 이제 재라지게 더워지지는 거 닮은디 뒤늦은 더위에 다들 맹심하고 양 밭에 갈 땐 그 조작배띠 물도 많이 먹고 그 선글라스도 끼고 그 모자도 쓰고 경이도 너무 덥다 싶으면 저 수박 한 덩어리를 탁 썰어 냉장고에 담아놨당 시원하게 먹으면 그게 최고쭈 알았지 양? 대민 여기까지 소감수다 날씨였수다 해. 수고합시다. 예, 어떤 한 이 집과장 와줄 때가. 케메이에 아이고, 이제 그 우리 삼촌들 볼에 이 촌애들 댕겨다 들 건디. 원 삼촌들이 안 보여 경로당도 문 다 종가불고 명우리 삼촌이디 감히 노람쨘 가보래는 한 또 앞주마씨. 맨하게 이쪽 집이만 이 삼수가. 집에서만 그냥 아이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경로당 그런 거 걸리면 이제 또 뭐하카부된 그냥 집이만 그만히 하자 노람쨘하게.
개민 거기 가면 저 친구들이랑 다 못 아지고 개민 심심하지 나누구나니. 예, 세월 가는 줄 모르지. 할망들 가면 다 숨어 안마들 허정네 철회백이로 합니다. 철회백이로 좋아하는 사람은 시원하대. 그거 해민? 예, 시원하대. 경남 그것만 허정. 그럼 뭐 혼 사람이 시원하대 호로초무랑 그거 해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거요? 아니 시간이지. 아. 그거는 시간이 있어. 뭐 20분인가? 아 그럼 20분 행 다음 철회 된 사람 두 번째 사람하고 세 번째 네. 사람하고 아. 경호다 그네 맞아. 5회쯤은 사람 모사강 하면 또 시간 쉬면 또 한 번 더 행가는 사람도 있고. 싸움 안 나요? 삼촌들끼리? 어떤 때 싸움기도 하지.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 그 20분 해도 시원 안 하는 거라 또 아장하게 막 안 나와 함정 욕합니다. 근데 운동 기갱이도 쉬니까 운동하는 기갱에 할망들 아픈 사람은 운동강 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에는 보일러 틀어주고 하투치기도 10원짜리 기자 막 일르면 1,000원 일르는 날은 일르고 따는 날은 따고 우리는 또 100원짜리 무서워서 못하고 10원짜리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 부르러 가고 경로당에 가면 노래도 하고 화투도 치고 간식도 먹고 시간 가는 철을 몰라 시간 가는 철을 몰라 그걸 종관하시니 예, 견학원들도 다 죽정들하지 처음에는 그냥 놀러 다니다 간식 행백이 사람은 신청하려네 경인에 신청하네 간식 갖다 주면 그 뭐가 나면 설거지하고 커피 끓여주고 오빠한테 검질도 메고 바깥에 이제 문지르기도 실고 3시간 일했는데 예. 그것만도 좋더라고. 3시간 일하러 간다면 밖에 나가면 밖에 거기 나가 그냥 뭐 흠질도 메고 딱 그 바닥도 쓸고 경남 그것만도 세월이 또 빠르게 가더라고.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그것마저 끊어보니까 집에서 살지는 않 진짜 죽지 않는 거 사는 것뿐이야. 말 걸을 사람도 없고 안강에도 요새 동네들 가면이 다 그 말이오다. 아이고 제발 저걸 요라더라 저것만 요라더라 지금 삼촌 이 넓은 집에 혼자 삽니까? 네 누가가 남자 삼촌은? 세상을 떠나버렸지 아이고 그만해도 외로운데 혼자 사는 삼촌들은 어떤 어린 경로당까지 문을 종갑을 못 집에서만 그만 야점지 혼자 사는 할망들은 그냥 고급회기네 사면 지금 굉장히 이제 외로운 정도가 넘어서는 보니까 막 우울증까지 오는 모양이라 해. 아니 우울증도 아무튼 그만 어떤 때는 우울증도 오는 거 달마비야 생각해서 뭐. 막 골치도 아프고 획득하고 경에 가면 까깝한 그저 바깥에 나강 이래 갔다 저래 갔다 경화당 또 집에 들어와 또 앉아고 또 좀도 안 오지 좀도 안 오지 해 누나 견한 아이들은 전 나와 그냥 어디 갔다 없더건 가긴 어디 가느니 그냥 하도 꼬꼽 하나 봤대고 영 나가 진리에 바깥에 나 나갔고 저 왔다 갔다 하당 들어오고 큰 집이 어딜 가 가기는 갈 데 가셔서 가족이에요. 아이고 저리 언제면 문 열고 언제면 저디가 운동이라도 한번 하고 나이 많은 사람 병원에 자꾸 다니는 것도 그렇고 병원은 사람 많습니다. 가기네 또 무슨 일이나 생기면 이제 왔다 가보난 산재증은 가보대 서로 가달라니까 이제 97 난 할머니 사람을 막 외로워해 거기 강 놀고 싶어도 며느리형 이제 과제 사는 때면 경당 또 무슨 일이나 생기면 그 할망 등이보난 급행 산재증은 가보대 무서워서 안가 서로 가들 다 주위에 있는 사람 속에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났지 않으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정할까? 코로나만 끝났지만 뭐 거두에 먼저 감뺏기 제일 먼저 거기 경로당 가는 거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삼촌이랑 저랑 코로나 사라져라 한번 우리 외쳐보는 거 어때요? 그릇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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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크르 그르네 그르 이놈의 코로나 사라져라 이야
야, 역시 해안도로 네월이라. 그만할 거야. 맞아요.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아이고, 이거 무슨 소리? 제주에 어? 저리가 무슨 소리? 아, 야, 이거 뭔 소리지? 인정 많고 마음 시고운 아가씨도 많지요. 아싸! 감수강, 감수강, 날 어떡할래? 감수강, 가사 몰라! 야, 어떻게 야, 할까? 야! 잠깐만, 아유, 이제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일단은 한 방에 스트레스를 한 방에 딱 보내지 못하니까 한번 착 마시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 원, 푸는지. 아니, 한 잔, 한 잔. 한 모금.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내려가는데? 어, 내려가는데? 코로나19로 좀 많이 지쳐있고 네. 힘들어하시는 도민분들도 좀 많이들 모시고 저희가 아름다운 그 음악과 함께 힐링, 그러니까 치유를 좀 해드리려고 이제 힐링 축제가 벌어질 계획이에요. 아름다운 이제 해안도로도 있고 네. 또 곳곳에 네. 뭐 이쁜 집들, 에어선셋, 네. 네. 노을이 네. 아, 노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노을을 딱 본 순간 정말 한편에 무슨 정말 사진처럼 네.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에어선셋이라는 그 표현을 쓰나 봐. 세계 5대 선셋 안에 또 들어올 수도 아, 있으니까. 아, 그 정도? 아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아, 잘 아, 그래 그래? 그 마음에 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이번 여름에 네. 사진 많이 찍겠죠? 네, 네. 어? 아~ 노을을 벗삼아 어. 우리 축제와 함께 네. 네. 음악을 들으면서 어. 저희도 뭐 방역은 뭐 매일같이 할 것이고 마스크 없으면 저희가 직접 마스크 차고 입장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고 뭐 발열 체크하면서 뭐 좀 이상 있다 그러면 이제 입장을 못 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들어와서 생활적 거리두기 해서 돗자리를 예, 깔아드려요. 돗자리를 띄엄띄엄. 아, 의자 이렇게 해서 공연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아니고 아니고 그게 하는 게 깐깐하게 검사를 하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죠. 화천 산천어 축제에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전 마을 분들이 그냥 축제에 같이 참여를 하세요. 그 행사를 시작을 하면 그 주차요원이 마을 분들이고 진행요원들이 거기 마을의 학생들이고 근데 다들 너무 즐거워. 한 가족이. 어? 아빠 거기 손님 많아? 어? 야 너는 거기 주차장에 차 많아? 야 오늘 관광객 누가 오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더라 뭐 수고하신다 그러면서 뭐 어? 옥수수를 하나 주더라 뭐 등등등 근데 그 모습을 봤는데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지. 우리 마을이 자랑스러운 거야. 그 가족은 그렇게 해나가면서 거기에서 번 돈을 갖고 장학금 주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군 축제가 되면 그렇지. 그러니까 세계 기네스북에 놀랐고 거기에서 그만한 그 그러니까 뭐랄까 그 생산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도 버는 것도 그 그러니까 이익이 또 다시 지역으로 그렇지. 돌아가고 그래서 나도 작게나마 애월에서 이런 축제를 벌리는데 그래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기꺼이 모시고. 같이 상생하면서 뭐 특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먹거리들을 판매를 하시면서 그 소통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좀 뭐 작게나마 좀 뭐 행사가 끝나면서 마을 발전 기금이라고 할까 뭐 그렇게 해서 공연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 여기 어르신들 때문에 좋았다 그런다면 하루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하루 어르신 다 모시고 우리끼리 여기서 파티하게 돼지 한 마리 잡든가. 아, 박수. 뭔 그 행사를 하든 뭔 기획 의도를 하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민이 살아야 똑같이 같이. 그렇지. 아, 좋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 따뜻함이 있다 한다면 나 어르신 이제 서울 가요. 저 이제 또 나중에 올게요 하실 때 아이고 여기 있어 그냥. 아 그럼 어르신 보러 또 한번 올게요. 저 밥 한 끼 그때 주실 거죠? 네. 뭐 이런 거. 그런 좀 다정다감하고 그런 이제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제 2의 고향처럼. 서울에서 금방 도착합니다. 80년대 아주 유명한 예. 음악 작곡가십니다. 그대 잊지 우리 제주에 그 지금 재즈 페스티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애월 이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좀 어울린다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럼요. 여기에도 그 문화적인 욕구와 수준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들에게 익숙하게 제공할 기회가 그동안 많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소소하지만 아주 작게라도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좀 더 세련된 문화를 조금씩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주만의 좀 멋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마을만의 멋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이 환경이 네. 엄청난 선물로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콘텐츠가 네. 이 장소로 옮겨왔을 때 느끼는 그 감동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를 다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문화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티켓이 아닙니다. 마을에 오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찾아뵙진 못하겠지만 저희 관계자나 그 측근들 통해서 이장님. 네, 이장님한테 꼭 요 초대권 전달해 드리고 저 착하게 잘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